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썸네일을 보셨다시피 바로 외수질 낚시를 좀 배우면서 오늘 낚시도 한번 해보고 할 예정입니다. 외수질 낚시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저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름은 외수질 낚시, 외줄 낚시 뭔가 좀 비슷하죠. 하지만 외수질 낚시와 외줄 낚시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외줄 낚시 같은 경우에는 털털이라고 하죠. 올락선상 가지채비들이 많이 달려서 고기를 잡는 이런 방식이지만 바닥에서 좀 띄워서 하는 낚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외수질 낚시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뽕돌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목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루어로 따지면 다운사인 리그 정도 되고요. 한치 낚시로 따지면 오모리 리그 그런 낚시가 바로 외수질 낚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닥층을 공략하는 이 외수질 낚시로는 광어, 농어, 민어, 북발이, 뭐 솜뱅이 같은 이런 어종들을 다양하게 낚을 수 있는 그런 낚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끼는 생미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청개비 미끼도 쓰지만 주로 생새우죠. 우리가 흔히 구워 먹는 대하, 중화 정도 되는 사이즈의 새우를 끼워서 생미끼 외수질 낚시라고 합니다. 바로 민어 외수질 낚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채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는 생미끼 특정 제품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외수질 채비라고 있습니다. 금액대는 많이 하진 않지만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종류가 워낙 다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에 걸고 그다음에 바늘 거는 가운데 줄, 그리고 바닥에는 봉돌. 민어 외수질 같은 경우에는 물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30호가 기준으로 해서 20에서 40 정도까지 씁니다. 목줄과 바늘은 큰걸 씁니다. 농어 생미끼 바늘이죠. 20호부터 24호까지를 많이 씁니다. 바늘이 상당히 크죠. 생미끼를 큰걸 쓰기 때문에 20호, 22호, 24호까지 쓰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조리에 맞게 목줄을 걸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채비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낚싯대입니다. 주머니가 뚱뚱하시다면 민어 낚시 전용 낚싯대를 구입하시면 되겠지만 제 생각에 통상적으로 문어대인데 베이트 전용으로 해서 튜브와 20에서 50 정도 되는 탄탄한 문어대 정도면 충분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이트릴 때 또는 농어 캐스팅대죠. 이거 스프링 전용입니다. 농어 전용으로 해서 튼튼한 우리가 흔히 말하면 MH 이상대 이 정도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상이기 때문에 아주 긴 낚싯대는 불편하죠. 낚싯대는 보통 한 대만 운용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부러졌을 경우를 생각해서 한두대 정도 빡빡한 문어대, 농어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릴 같은 경우에는 베이트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는데 힘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중형급 베이트릴 또는 5점대 이상의 베이트릴을 쓰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중형대가 조금 더 힘쓰는 데는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것도 괜찮습니다. 합사 같은 경우에는 3호 이상을 쓰시면 돼요. 요두개다 같이 3호 이상 걸어놨고요. 3호, 5호까지도 가능합니다. 큰 농어라든지 민어 같은 경우에는 1m가 넘는 큰 녀석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3호 이상을 쓰시면 됩니다.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스핑대를 쓰신다면 4000에서 5000번 이상 스핑을 쓰시고요. 역시도 합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합사가 강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만 번인데 중국산 대륙의 스텔라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의 좀큰 녀석을 쓰시면 돼요. 합사는 말씀드렸다시피 3호 이상, 5호 이하 요 정도로 쓰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끼는 보통 선사에서 생새우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선비는 보통 13만 원, 14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지만 상당히 고급 어종을 낚을 수 있는 낚시가 바로 외수질 낚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선상 낚시 별론데 저도 찌낚시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찌낚시인들의 에게도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재밌음을 선사하는 낚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찌낚시 하시는 분들은 손맛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어 낚시라든지 쭈꾸미 낚시 사실 손맛이 없습니다. 이 외수질 낚시 특히나 민어 외수질 낚시를 제가 해보니까 그런 매력이 있어요. 손맛이 끝내줍니다. 손맛과 입맛을 같이 동시에 부합할 수 있는 낚시가 바로 민어 외수질 낚시가 아닐까 합니다. 통영이라든지 경남권에는 민어 외수질 낚시가 없기 때문에 접해볼 기회가 적습니다. 주로 전남권, 고흥, 녹동, 그리고 완도, 서해 남부 일부 지역에서 민어 낚시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접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해보면 정말 매력 있고 맛있고 재밌는 낚시가 바로 민어 낚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에서 여러 가지 북발이, 농어, 민어까지 잡을 수 있는 외수질 낚시 이제 실제로 한번 가서 해보도록 하시죠. 자, 가십시다. 출발! 여기는 고흥입니다. 민어 낚시 가장 가까운 곳 고흥권에 오늘 왔습니다. 해가 뜨면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흥권은 민어 낚시가 본격적으로 시즌 시작됐기 때문에 주말에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스크라우 민어 낚시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어 낚시는 보통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첫 스타트입니다.
나로도권이 가장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로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채비를 이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기 외술 채비에 봉돌 하나 그리고 바늘 하나 이렇게 달아서 새우를 이렇게 퍼서 이렇게 하는데 선사에서 제공해 준 새우를 자, 끼워서 하는데 머리 쪽을 끼워서 뇌를 안 다치게 해야지 고기가 삽니다. 최대한 뇌를 안 끼워서 이렇게 살짝만 끼워주시면 새우가 파닥파닥 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딱 던져주시고 미는 낚시는 드랙 조절 잘 해야 됩니다. 큰 고기가 물었을 때 까무면 터져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기둥줄이 12호 이상 되는데도 터집니다. 자, 바닥 찍었죠? 바닥 찍은 상태에서 살짝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주면 돼요. 미는 낚시는 지금부터 시작은 되지만 돌돔, 북바리, 농어, 민어, 백조기까지 해서 어종들이 그렇게 잡힙니다. 쏨뱅이가 제일 안 좋은 고기네요. 뭐요? 외수질에서. 아니 우짜에 그리 잡습니까? 우짜에 그리 잡습니까? 아, 그 정도면 손맛 좀 봤겠다. 축하합니다. 졌다 졌어. 어, 정말 졌습니다. 오케이, 물었어. 위에 올라갑니다. 자, 드디어 한 마리 했습니다. 와, 한 마리 잡기인데 내가 꽝 치는 줄 알았다. 자, 아이고. 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사이즈 좋다. 대물이 대물. 아이고 한 마리 잡히주네. 이런 대물들이 물어서 이 미는 낚시가 손맛, 입맛을 다 채워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쭉쭉 째는 손맛 끝내줍니다. 바닥에서 콩콩 찍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반 시즌이라서 마리수는 많이는 안 나오네요. 그래도 뭐 큰 거 한 마리 잡았으니까 한 마리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한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예상을 합니다. 아, 이 백조기가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복발이 복발입니다. 복발이 조금만 크면 찍이는데 하나가 왔습니다. 뭐고? 나다. 짱어. 짱어도 입에 뭉개고 꼬리에 걸렸다. 와, 네. 찍이네. 뭐야 이게? 물 떼락하네. 와. 어이가 없네, 새끼가. 준비됐어? 난 준비됐어. 그래, 자. 아, 이게 퉁치네, 그래도. 나오네, 나와. 나온다. 퉁치면 퉁치. 꾸무 맛있죠? 자, 들어가서! 분위기가 바뀌어 갑니다. 왔어. 아, 잡히주네. 살아있네. 손맛 좋습니다. 히트. 야 임마, 넌 누구야? 누구인가? 드리블기 다 잡힙니다. 또 찾아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물 출전할게요. 할게요. 나 다 했어. 생활 낚시 중에 아주 고급 낚시인 민어 낚시 한번 해봤습니다. 크게
기술도 필요 없지만 우리 또 전경이 이런 완전 생활 낚시보다 상당히 고급 어종을 잡을 수 있는 생활 낚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낚시 장비도 간편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공권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들도 민어낚시 이것저것 잡히는 이 낚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다음 주쯤 돼서 고흥에서 민어낚시 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또 참석해서 또 재밌는 영상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회장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